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첫 7월 여름 휴가철에 온라인 여행 교통 서비스 구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총 18조 9,04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.1% 증가했습니다. 상품군별로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이 2조 1,85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1.4% 급증했으며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거래액입니다.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항공권이나 철도, 숙박업체 등에 대한 소비로 잠재됐던 여행 수요가 표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. 온라인 음식료품 거래액은 2조 4,920억 원으로 작년 7월보다 15.7% 증가했으며 이쿠폰 서비스 거래액이 카페, 케이크 등 가벼운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28.1% 급증했습니다.